야심차게 국내에 진출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OTT 애플 TV 플러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굴욕을 벗기 위한 신작을 내놓는다. 이성균 주연의 닥터브레인 이후 신작 공개가 뜸했던 애플 TV 플러스가 드디어 두 번째 국내 오리지널 드라마를 선보인다. 바로 오는 25일 공개되는 파친코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세 개 언어로 제작된 파친코는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4대에 걸친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 오가는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대서사실을 그린 작품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한국기 1.5세 미국 작가 이민진의 동명장편 소설이 원작이다. 특히 파친코는 한국 배우 최초 제93회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과 한류스타 이민호가 출연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상황. 여기에 해외 영화 평론 매체 콜라이더, 디사이더, 롤링스톤, 할리우드 리포터 등이 전원 최고 점수를 주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앞서 선보였던 너와 나의 경찰 수업, 그리드 등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얻은 디즈니 플러스는 23일 공개되는 한소희, 박형식 주연의 뮤직 드라마 사운드 트랙 1을 통해 반전의 기회를 도모한다. 총 4부작인 사운드 트랙 1은 한 회당 30분 남짓으로 다 합쳐야 2시간 정도의 분량이다. 그러나 디즈니 플러스는 사운드 트랙 1을 전편 공개가 아닌 매주 수요일 공개를 택했다. 그러나 몰아보기에 익숙해진 OTT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방식은 몰입도를 떨어뜨리기에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전체 다 공개된 후 한꺼번에 보겠다는 반응 역시 적지 않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속 애플 TV 플러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국내에서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을까? 티빙, 시즌 등 국내 OTT 역시 쉴 틈 없이 오리지널 시리즈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글로벌 OTT의 앞날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